네, 안녕하세요. 레지나입니다. 자기 전에 테스트 서버 패치 노트가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 서버에는 아직 예정이 없고, 일단 먼저 테스트 서버에 먼저 적용이 되는 사양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본 서버에는 미드 시즌 중간쯤에 적용이 될것 같아요. 먼저 글라즈 트위치 워든이 변경 사항이 있네요. 글라즈 연사 속도가 발사 속도가 380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85에서 385로 단발 광클로 더욱 빠르게 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위치의 파마스가 탄창 용량이 30에서 25발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파마스는 전용 탄창을 따로 사용하는 총인데요. 고증에 따르면은 25발짜리를 원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증을 따라서 너프를 한 것으로 보여요. 워낙 좋은 총을 가지고 있는 오퍼였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치가 너무 좋은 오퍼여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증에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든, 저는 개인적으로 워든이 너무 느려서 안 좋았는데 이제는 2속 2암호 오퍼로 바꾼다고 합니다. 원래 1속 3암호 오퍼였죠. 방어력은 좀 낮아지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게 사이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견제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작 필요한 패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버그 수정 중에 영사관 지하에서 라디오를 부숴도 계속 음악이 나오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걸 고쳤다고 하네요. 그게 예전에 라디오를 부숴도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뒤에 있는 공구 거리를 부숴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칼이 패치가 됩니다. 자칼 패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칼 수많은 밴을 겪는 오퍼죠. 자, 마찬가지로 한쪽은 번역을 하고 한쪽은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칼 그렇게 밴을 많이 당하는 오퍼입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큰 변경점은 이겁니다. 자칼이 이제 발자국이 얼마나 찍힌지, 발자국 지나간 지가 얼마나 지난지에 따라서 핑 횟수가 바뀌어요. 15초 미만일 때는 빨간색 발자국이잖아요. 그러면은 핑이 다섯 번이 찍힙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현재 자칼처럼 다섯 번이 찍히고요. 16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네 번. 31초에서 60초 사이에는 3번, 그리고 61초에서 90초 사이에는 2번. 그러니까 가장 적게 찍히는 2번은 처음에 찍는 순간에 한번 찍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번 찍히고, 딱 2번 찍히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난 발자국일수록 핑이 덜 찍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칼의 브리칭 차지가 클레이머 데인지레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칼의 진입 능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래에서 스캔을 할수 없다. 그 말은 1층에서 2층 천장을 뚫고 발자국을 찍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자, 처음에 능력을 켰으면은 이 지금 동그란 모양이 보여요. 이 발자국을 찍을지 이 발자국을 찍을지 이 발자국을 찍을지 선택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찍히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찍히는 동시에 발자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찍어도 발자국이 남아있었는데 발자국이 사라지고 다시 찍힌 순간부터 핑이 찍힌 순간에 다시 발자국이 생깁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지금은 보시면은 가장 오래된 발자국인 파란색을 찍었기 때문에 찍는 순간 한 번, 그리고 한번더 찍는 딱두 번만 찍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 발자국은 찍으면은 자, 찍는 과정은 똑같지만
똑같이 이제 지금처럼 한번 찍히고 네번더 찍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자국은 사라져요. 이게 변경점인데요. 이 자칼이 발자국을 찍고 팀원들과 이 추적핑을 공유할지 아니면은 나 혼자 이 발자국을 쫓아갈지를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 핑은 팀원 모두에게 보이지만 이제 이 발자국이 사라짐으로써 자칼이 추적이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자칼이 그 오퍼를 쫓아갈 수 있겠지만 이제 발자국이 사라지니까 팀원들과 핑을 공유하고 발자국이 없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으로 보여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자칼이 총기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래서 밴을 많이 당하는 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자칼을 밸런스를 맞추려면 핑을 발자국 그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딱한 번만 두 번만 찍히게 한두 번만 찍히게 바꾸고 27위를 많이 너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치가 적용이 된 후에도 자칼은 밴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큰 변화가 찾아오니까 게임의 판도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자칼이 총이 좋아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이 좋아서 밴을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현재 테스트 서버에 패치 될 것이고요. 본섭에 패치가 되는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